저는 언제나처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땀을 흠뻑 흘리고 집으로 돌아와 먹는 저녁밥을 사랑해요. 밥이 주는 포만감, 행복감, 포근함.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만든 이곳. 저는 식당을 찾는 손님들을 곤님이라고 부릅니다. 곤죽이란 몹시 질어서 질퍽질퍽한 밥을 말하는데, 그런 곤죽처럼 지친 손님들의 사연을 듣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드리려고 하죠.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어땠나요? 어? 여기도 농사를 하고 있군. 나달도 커 보이고 색이 참 예쁘네. 저 식당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냄새. 저도 김치찌개 하나요. 네. 주문하신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우와, 근데 사장님, 밥 아래 윤기도 차르르 하고 씹을수록 단맛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디 쌀이에요? 이번에 처음 납품을 시작한 곳인데 쌀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운이 좋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지 뭐예요. 전보다 찰기도 좋고 맛있다는 분들도 참 많아요. 손님, 오늘 식사는 입에 맞으셨나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생각나면 들러주세요. 아,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다고요? 아니, 내가 지은 쌀을 저렇게나 맛있어 한다니 정말 근사하다. 첫 추수, 그리고 첫 손님. 정말 맛있는 하루였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힘이 없어 보여요. 뭐 뻔한 스토리죠. 취업을 위해, 미래를 위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아등바등하는 취업 준비생.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적응하기란 그저 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기쁜 일이 생기면 작은 일이어도 크게 부풀려서 얘기해요. 근데 힘든 일은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이 그랬듯이 내일도 면접을 갑니다. 뒤꿈치가 까지는 건 이제 익숙해요. 부모님께는. 그럼 지금 가장 드시고 싶은 음식이 뭔가요? 엄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가 정말 먹고 싶어요.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 요리만큼은 아니지만 정겨운 맛이에요.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내일 면접은 든든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어, 이런 곳에 식당이 있었네. 한번 가볼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이 동네에 이런 좋은 식당이 있었네요. 사장님이 가게에 애착이 많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좋은 가게가 있는 줄 알았다면 우리 팀원들도 데려왔을 텐데. 그게 참 아쉽네요. 아쉬우시면 다음에 한번 데려오시죠. 아, 사실 제가 오늘 퇴직했거든요. 날짜를 세어보니까 이 직장에서 일한 지 25년이나 됐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콩비지찌개가 생각나요. 어릴 땐 그렇게 먹기 싫었는데 못 먹은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제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감기로 며칠 내내 골록거리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콩비지를 끓이셨어요. 그게 참 먹고 싶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녀 봤는데 어머니의 비지찌개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만 확인하는 꼴이더라고요. 그럼 손님, 부족한 숨쉬지만 제가 그 찌개를 내어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유, 그럼 나야 좋죠.
주문하신 콩 비지찌개 나왔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어머니의 집밥, 그 손맛. 그리웠던 건 맛이 아니라 정성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어? 여기도 곤님이 계셨군요.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어제도 오늘도 힘이 들어 지친 여러분들께 제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내일은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걱정들은 밥처럼 씹어 기꺼이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곤님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